자, 이제 시작에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왓츠업 시간 김선규 소장과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 볼 텐데요. 자, 오늘 시장이 강한 반등이 나왔는데 기업 실적도 기업 실적이었지만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이 이 달러 강세가 약간 주춤하는 듯한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오늘 좀 떨어지기도 했고 이런 추세가 이번 주에 좀 나타나고 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달러 강세 때문에 부담을 안고 있었는데 이게 좀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지금 상황 봐서는 약간은 좀 주춤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네네. 우선 중요한 거는 연준 의원들이 지금까지 이제 그동안 강성 발언을 했던 것들이 조금 주춤해졌다는 걸 볼 수 있고 첫째로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DXY 즉 일반적인 우리 알고 있는 달러 인덱스도 지금 106 달러선으로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벅스라브론 요 달러 인덱스 요거는 이제 16개 국의 통화를 가지고서 만드는 이 인덱스인데 요게 지금 상당히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걸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요걸로 봤을 때는 이제 전체적인 그 양적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조금 완화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이번 주부터 이제 보이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동안에 이제 그 강도 높은 그 양적 긴축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경기 침체가 자꾸 보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은 좀 뭐라 그럴까 그 고삐를 약간은 풀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시장에서 약간의 달러 강세의 흐름이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이러면서 시장이 조금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추세적으로 계속 좀 달러 강세가 약해질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은데요.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100BP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네. 그나마 조금 좀 안심을 하는 분위기인데 그래도 아직은 안심하기는 좀 이른 상황이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그 유가가 100달러를 다시 회복을 해가지고 올라가고 있는 네네.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안심을 하기는 좀 이르다라고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 이제 중요한 건 원자재들이 계속해서 하락세가 이어지고 이 원자재에 있던 자금들이 다시 미 국채로 지금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좀 유동성은 이제 어느 정도 좀 잠길 수 있는 어느 정도 조금은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은 잡혔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때는 이제 다음 주에서 FOMC가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일단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금리와 달러의 이 강세와 다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주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달러 강세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면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이런 것들 때문에 좀 타격받는 기업들이 나오더라고요. IBM이나 어제 말씀드렸던 오늘 존슨앤존슨도 생각보다 이런 달러 강세 때문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좀 손상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미국 기업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제조업 부문이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이 제조업을 지금까지 외주로 줬다가 이제 리쇼어링을 통해 가지고선 그는 지난 트럼프 행정부 때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이제 복귀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의 타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3분기에 대한 가이던스가 생각보다 좋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더 강력한 그 금리 인상이 들어갔을 경우 이 증시에 당연히 영향이 좀 갈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FOMC에서 과연 75BP 인상을 그대로 고수할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따른 또 다른 변동이 있을 것인지를 보는 것이 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연준이 현재 2021년도 재무제표를 나온 걸 보면은 유동성을 보면은 거의 8조 7천억 달러 이상을 지금 풀어놨거든요, 시장에다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작년에 대비했을 때 거의 1조 2천억, 거의 1조 4천억 달러 정도 이상을 더 풀은 겁니다. 그게 굉장히 지금 많이 유동성이 풀려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결국은 양적 긴축을 지금 하는 것보다 더 강도가 높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직은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언젠가는 지금 일단 당분간 한시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지만 만약 여기에 대해서 더 강하게 긴축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분명히 경기에 대해서 또 다른 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이제 시계 우리의 초점은 다음 주에 있을 FOMC 회의로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또 달러와의 움직임이 강세가 다시 상승세로 이어지느냐 아니면은 달러 약세가 주춤해질 것인가 요것의 포인트를 한번 잘 짚어봐야겠습니다. 어쨌든 환율은 우리나라 시장하고도 너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한번 계속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맞춰보면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이제 또 시장의 셀럽들의 말말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셀럽 오브 마리츠 최윤 캐스터가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셀럽 오브 마리츠 최윤입니다. 간밤에 셀럽들은 어떠한 이야기를 내놓았을까요? 차례대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셀럽은 찰리 멍거입니다. 버크셔 해서웨이의 부회장인데요. 호주에서 파이낸셜 리뷰와의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I think we're going to be using fossil fuel skills for a long time ahead. 우리는 화석연료를 오랫동안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라고 간단하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재생 에너지를 부정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저는 물론 세계 발전의 많은 부분이 재생에너지에서 나올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두 가지 일은 모두 일어날 것입니다. 라면서 전통적인 에너지와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모두 다 긍정적으로 이 발언을 했습니다. CNBC는 이에 대해서 최근에 옥시덴탈 주식들을 사들이는 것에 대해서 찰리 멍거의 이러한 행보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김성현 소장님께서는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는 찰리 멍거의 이야기입니다. 이 워렌 버핏의 영혼의 파트너 찰리 멍거도 역시 에너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주면서 이 유가와 관련된 이야기도 체크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도 트위터를 통해서 정유사들을 압박했습니다. 기름값 내려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정반대입니다. 예, 네, 이게 뭐 내리라고 내릴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그 중요한 거는 그 지금 현재 돌아가는 것들을 봤을 때 유가는 다시금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95달러에서 120달러대 박스권을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상태니까 이거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네. 단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그 버크셔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지금 현재 쉐브론하고 그다음에 옥시덴탈 이 두 개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강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 즉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반등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사고 있는 걸로 보고 있는데 이것 말고도 지금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될 또 다른 주식이 어떤 게 있냐면 더미니언이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도미니언에서 지금 현재 그 가스 사업부를 어느 정도 인수를 해가지고서 박셔가 거기를 또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되는데 도미니언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좀 나쁘진 않은 자리거든요. 이 자리 네. 같은 경우 굉장히 조금 애매모호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갔을 때는 지금 앞으로 이 석유 이외에도 이제 가스 부문에 대한 투자들이 분명히 더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후에 그다음에는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가지고서 버크셔가 움직임을 갈 겁니다. 가게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온 게 분명히 이 그 화석 연료 오랫동안 써야 된다 하면서도 재생 에너지에서 나올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한 것이 즉 우선은 지금 당장은 기름하고 그다음 천연가스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보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 이 버크셔 해서웨이 쪽의 투자 패턴을 보면서 저희가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이 찰리 멍거의 이야기였습니다.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화석연료, 뭐 천연가스나 원유와 관련된 이 주식들로 수익을 보고 그다음에는 이제 신재생에너지 언제 또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갈아탈지 이 타이밍을 좀 지켜보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또 셀럽의 이야기 확인해 볼까요? 최윤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이제 정점을 찍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츠제럴드의 대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내놓았는데요. CNBC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곳에서 Inflation is not peaking. 인플레이션은 정점이 아니다. Not even by a little. 심지어 조금도 완화되지 않았다라면서 강력한 기조로 이야기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주식시장 먹이사슬 꼭대기에 있는 최고의 주식들을 지금 사고 싶겠죠?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인플레이션 시대가 아직 가지 않았고 그중에서도 투자자들은 좋은 주식을 선별하기 마련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코스트코는 절대적으로 필수적인 종목이다. 인플레이션 시대에 소비자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기 때문인데 코스트코는 고객의 충성도가 높고 수익도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특히나 인플레이션 시대에 꾸준히 매출과 수익이 느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다. 라고 함께 추가적인 발언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코스트코 이 종목에 대해서 김성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는 코스트코를 포함해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뭔가 대비할 수 있는 주식들을 뭐가 있을까? 피츠제럴드가 힌트를 좀 줬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소장님은? 일단 그 코스트코는 지금까지 해가지고 봤을 때 굉장히 좀 재미있는 회사인데 그 창고형 세일즈 회사죠. 그렇죠. 창고형 그 클럽 회사이기 때문에 회원제이기 때문에 이 회원 그 회비 받는 걸로도 상당히 지금 돈을 많이 벌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기본을 깔고서는 그 다음에 엄청난 덕용 제품을 팔아가지고서 그걸로 이제 득을 본 회사인데 지금 이런 그 움직임은 앞으로 인플레이션 시기엔 더욱더 중요해집니다. 특히나 미국 사람들 움직임 같은 경우는 한 보통 한 2주에서 한 한 달 정도 사이에 이제 장을 한번 그렇죠. 대대적으로 보거든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2주에 한 번씩 이제 페이첵이 나오다 보니까 이 한 달 월급을 그렇죠. 두 번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첫 달에는 첫 번째 나오는 거는 이제 월세 내고 두 번째 가지고 생활비를 하는데 생활비 할 때 나오는 그 책을 가지고서 대규모로 왕창 사는 그런 이걸 하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트코가 이번에 이런 인플레이션이 됐을 땐 특히나 그 덕용 제품들을 대규모로 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더 그 퍼포먼스가 좋아질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실제 요 자리도 지금 굉장히 좀 지금 자리는 조금 애매한 자리예요. 그래 사기는 좀 애매한 자리예요. 좀 올라왔습니다. 네. 근데 요걸 지금 여기서 올라오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자리 자체는 지금 굉장히 네네. 좀 애매한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떨어질 수 있으니까 최소한 요 자리 한 450달러대 근처까지 보시고 기다렸다가 매수하신 게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코스트코 가격 전략까지 김성규 소장님께서 주셨고요. 자, 마지막 셀럽 이야기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윤 캐스터 전해 주세요. 네, 미국의 제닐 옐런 재무장관이 방한했습니다. 이곳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망 회복은 바이든 정부의 키 포커스, 핵심입니다. 프렌드쇼어링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프렌드쇼어링을 통해서 파트너들과 일을 하는 것은 경제 회복력 강화의 중요한 요소입니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기서 파트너라는 것은 한국을 의미하겠죠. 바로 다음 발언도 함께 만나보시죠. 시장에서 계속해서 기다리고 기다리던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화요일에 외환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력의 일환으로 필요할 경우에는 외화 유동성 공급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라는 이 발표를 외교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앞으로 큰 영향은 사실은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요소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김성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마지막으로 스튜디오 연결해서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영 캐스터 수고하셨고요. 마지막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지금 한국에 왔는데 자, 통화 스와프에 대한 이야기가 뭐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확답을 준 것도 아니고 일단은 뭐 필요하면 할 수도 있다라는 식의 언급이 좀 나왔는데 뭐 옐런 장관이 뭐 LG도 방문하고 여러 가지로 일단은 또 세일즈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여기서 나온 프렌쇼어링이라는 건데 네. 지금 LG 엔솔이 그 미국에다 투자하려던 공장을 조금 보류할게라고 네, 하고 나가지고선 이제 이분이 갑자기 날라오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이군요. 날라와서 너 왜 전지를 안 하는 거니? 네. 응? 전지를 해야지 우리가 같이 잘 갈 수 있지 않겠니라고 아주 점잖게 이제 그 한마디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 봤을 때 우리가 그 미국에다가 공장을 좀 더 투자를 많이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도와줄 수 없다라는 뭐 이런 약간 그 어려운 상황에 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그 물론 어느 정도는 통화 수합을 지금까지는 제한적이지만 상당히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우호적이고 상당히 네. 좋은 조건으로 줬죠. 물론 그 상시 수합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아마 걸고서는 뭔가 딜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뭐 통화 스와프를 내걸고 또 우리나라에서 뭔가 또 얻어가려는 미국의 심상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 LG를 왜 방문했을까라는 것도 뭐 당연히 자연스럽게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제니 옐런 재무장관이 또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을지 통화 스와프가 실제로 뭔가 움직임이 있을지도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김성규 소장과 함께 왓츠업 셀러본 마레치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소장님을 또 재밌는 이야기, 또 뒷이야기도 알려주시고 또 재밌는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 아침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